안녕하세요. 회신당의 활영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GT분들 하반기 운세를 좀 파헤쳐 볼 건데, 네. GT분들 하반기 들어오는 운세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? 자, GT분들은 삼재예요. 개묘년에 삼재인데,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악삼재라 하죠. 그래서 뭐, GT분들은 몸으로 치고, 뭐, 금전도 당연히 치고, 그래서 많이 안 좋아요.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, 자, 이분들도 투자 하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직장인 분들도 이동 안 하시고 자기 그냥 위치에서 그냥 있는 게 지금은 제일 좋아요. 금전 같은 경우에 그럼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떨까요? 금전으로는 많이 힘들죠. 근데 하반기 가도 금전은 힘들어요. 그냥 이제 금전, 내가 금전 안 나가게끔, 금전이 안 나가게끔, 가계부를 쓴다던가, 내 자산 관리를 조금 하는 게 좋아요. GT분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악삼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, 네. 하반기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. 네. 선생님께서 그래도 그 악삼재라는 거를 조금 네. 이겨내고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할게요. 네. 저희 신당에서 저희 GT분들이 삼재라 너무 안 좋아갖고, 제가 또 이렇게 신령님들한테 이렇게 좀 공수를 받아갖고 기란색과 극한색을 제가 또 이제 드리려고 해요. 자, 기란색은 자 20대 이게 좀 나눠지거든요. 20대, 30대, 40대는 노란색이고, 자 50대, 60대, 70대는 빨간색이고, 자 안 좋은 색은 녹색이에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기란색을 알려드리는데, 뭐 자기한테 이게 색깔이 가지고 있으면 좋대서 좋다고 하니까 얘 계란색인데, 너무 좋다고 해서 이 저희 어깨 위로 뭐 색깔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. 네, GT분들 삼재라 힘드시지만 저희 해신당에서 또 GT분들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